한 잠깐이나마 저희 팀이 지금 2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래도 저희가 2세트에 굉장히 많이 요즘에 졌었는데, 오늘은 깔끔하게 2세트를 이겨서 좋은 것 같아요. 저희는 지금 팀적인 부분은 되게 잘 맞고 있는데, 약간 개인 선수 각각 개인적인 부분이 조금씩 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서, 오늘만 해도 제 1세트 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 부분만 고치면은 네,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MVP보다는 좀, 그냥 딱 판이 다 깔렸는데 제가 못 받아먹어서, 1세트 끝나고 조금 네,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날씨가 안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. 본인 생각은 좀 어떤가요? 일단 조합에 맞춰서 쓰면 아직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고, 또, 2세트에 원거리 딜러가 굉장히 많이 밴이 나와서, 딱히 애쉬 말고 더 좋은 카드가 남은 것 같지 않아서 애쉬를 고르게 된것 같아요. 요즘에 헤드셋 바꿨잖아요. 그 네. 체리풀로 하고 되게 막 귀엽다는 얘기도 있고 뭐 화제인데 본인 생각은 좀 어때요? 헤드셋이 뭔가, 그 쓰는 부분이 굉장히 커가지고 좀 게임할 때막 안정감 같은 게 드는 것 같아요. 남은 경기가 다 이제 상위 네 팀하고 하위 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좀 부담감은 없는지.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우승하려면은 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, 딱히 신경은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상위 네개팀 아프리카 삼성 SK 상대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싶어요? 당연히 저희가 원하는 대로 라면은 다 이기고 싶죠. 네. 1세트 때좀 MVP 그 수비 막혀갖고 좀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. 그때는 좀 어떤 내부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? 약간 뭐 적팀이 잘 하시긴 했지만 제 자체적으로 실수가 너무 많아서 뭔가 좀 피지컬적인 실수가 많이 나와서 그냥 저보고 조금만 침착하게 잘하자고 그런 콜이 나왔던 것 같아요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2세트도 안 지고 네, 깔끔하게 이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1세트에 많이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네, 좀 개인적인 실수로 게임이 좀 힘들어진 거라서 팀적으로는 잘 맞은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.